네, 지난해 말 기준 금리를 올렸던 미국 통화 당국이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의미인데, 그 불안의 진원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옐런 의장은 우선 연초부터 나빠진 국내외 금융 환경이 미국 경제의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전망과 관련한 자료에 따라 금리가 움직이겠지만 통화 정책은 결코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adjust policy as appropriate to foster financial conditions consistent with their attainment over time. 금리의 방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애초 생각한 금리 인상 계획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옐런 의장은 경기 침체 위험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로는 중국을 들었습니다. Declines in the foreign exchange value of the renminbi have intensified uncertainty about China's exchange rate policy. 옐런 의장은 이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경제 상황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